미나상, 곤니치와. 자, 그럼 곧장 1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김없이 가타카나 어휘가 나오고 있죠? 컵, 그리고 PC,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말, 파소콘이었어요. 자, 이제 뭐 1번의 가타카나 어휘는 더 이상 장음을 묻지 않고 있네요. 너무 어려웠었죠? 그동안 상대평가에서는 장음의 위치, 혹은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다가 그림도 기본적으로 4개가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기본적인 스펠링을 성실하게 암기하고 있는지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컵이지만 아이웨오, 일본어에 어 발음이 없죠. 그래서 오 발음에 코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해요. 자,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비슷한 글자, 즉 스펠링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히라가나의 코는 저도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초급 시절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 우리 사람이 글씨를 쓰다 보면 조금이라도 획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틀리게 하셨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바로 유라는 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코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습관으로 남아 있어요. 자, 따라서 옆으로 넘어가지 않는 스펠링, 획을 긋고 있는 코라는 글자가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유와 코가 많이 헷갈리긴 하지만, 실은 요는 별로 헷갈리진 않죠. 자, 요라는 글자, 야유요, 요음에서의 스펠링인데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새, 마치 티귿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막 요 하기도 하잖아요. 손가락 세개 들고 요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글자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도 역시 스펠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히라가나의 후랑 아무리 봐도 디자인이 별로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후라는 글자를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왜 기본 어휘에, 필수 어휘에 이 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어휘들,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 글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고, 자, 이 글자는 누죠. 비슷하게 생긴 게 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좀 크게 써볼까요? 히라가나 먼저 써볼게요. 매. 그리고 누. 히라가나도 두 개가 서로 헷갈렸었는데, 매. 누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두 개의 글자를 보면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샥샤, 샥샤, 크로스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짧고, 둘 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길어서 한 바퀴나 돌았었죠. 그 느낌으로 샥샤, 샥샥을 그으시면 되는데, 단, 누라는 글자는 더 길어서 우리 돼지꼬리까지 만들었었잖아요. 따라서 조금 더 긴, 이렇게 꺾여 있는 획이 누이다. 그리고 그냥 크로스, 샥샥. 만 있는 글자가 바로 매이다. 뭐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일본의 문화 독해에서 나올까봐 살짝 설명을 드리면, 실은 일본의 문자는 가타카나가 먼저 생겼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히라가나로 일본어를 쓰고 읽지만, 그리고 외국어나 외래어 같은 것들을 가타카나로 표기를 한다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가타카나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제 서서히 여자들과 아이들도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카타카나의 글자들이 좀더 예쁘고 간결하게, 그 다음에 한자의 모습을 따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디자인된 게 바로 히라가나입니다. 따라서 카타카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항상 히라가나의 모습에서 좀 따온 거 어떻게 연상해서 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